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즈인더트랩의 이성경 백이나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원래 백이나 역할 자체가 머리색이 약간 금발 같은 색인데 제가 까만색으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스를 좀 붙여줬어요. 길이 연장을 위해서 블랙 피스하고 브라운 피스하고 그리고 금발 피스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섞어서 해봤고 제가 참고했던 메이크업 사진은 여기 이 기자회견 장소 기자회견했던 사진하고 셀카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한번 참고를 해봤고요. 그럼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이성경처럼 뽀얀 피부를 위해 밝은 파운데이션을 얇게 깔아줄게요. 물먹은 스펀지로 촉촉하게 피부 표현을 해줍니다. 목에도 색을 맞춰줄게요. 그 다음 하이라이터 제품을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얼굴 중앙 부위에 소량 얹어줄게요. 펜슬 타입 컨실러로 뾰루지 부위를 가려줄게요. 금발에 어울리는 밝은 컬러의 아이브로우를 일자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로 컬러를 맞춰줄게요. 이제 쉐딩을 해볼게요. 이성경 사진을 보면 눈썹과 코 이어지는 삼각 지점을 굉장히 강하게 넣더라고요. 그리고 코끝은 저보다 살짝 더 둥근 느낌이라 코끝을 좀 더 둥글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기자회견 사진을 보면 턱 아래 쉐딩을 강하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하게 발라줬습니다. 카라멜 브라운 컬러로 눈두덩 전체와 언더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좀 더 짙은 브라운 컬러로 쌍꺼풀 라인 정도 덮어주면서 눈 꼬리 쪽이 살짝 더 강하게 발라줍니다. 언더 삼각존에도 발라줄게요. 펄감이 화려한 베이지 컬러를 눈 앞머리, 눈두덩 중앙과 애교살에 톡톡 얹어주세요. 코 쉐딩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아이라인은 브라운 컬러로 그려줄게요. 눈꼬리는 올려서 그리지만 너무 길지 않게 빼줬고요. 언더는 속눈썹 뿌리 라인에 줄을 끊어가면서 그려주세요. 펜슬 컨실러로 점막을 채워줄게요. 화려한 인조 속눈썹에 붙여줄게요. 그리고 언더는 한쪽만 반으로 잘라 바깥쪽이 길어지는 제품을 붙여줬어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속눈썹이 붙지 않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마스카라가 굳고 나면 뷰러도 강하게 해줘서 햇님 속눈썹을 만들어주세요. 오렌지 블러셔를 코 옆라인 쪽부터 발라 광대를 감싸는 느낌으로 발라주고 여분으로 턱 이마에도 쓸어주세요. 코랄 컬러 틴트를 입술 전체에 발라준 다음 아까 사용한 블러셔를 손가락에 묻혀 입술에 톡톡 얹어주면 좀 더 오묘한 느낌의 립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성경 백이나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또렷한 속눈썹과 오렌지 색상 볼, 입술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아래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